그 길로 체옥은 발길을 돌려 기방으로 돌아왔다. 박문수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데. 봄이 말입니다. 성매매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매매요. 너도 본 것이냐? 이날 화장실에 갔다가 안을 들여다보게 된 박문수. 그 녀석이 사내란 걸 알고 나도 얼마나 놀랐던지. 그러니까 강수가 사내를 여인으로 위장시켰던 이유가. 아니요, 나리께선 절반만 알고 계신 겁니다. 체옥은 봄이 신체를 보게 됐는데. 봄이는 여인이면서 사내였습니다. 봄이 그놈이 음양인이었다는 것이냐? 하면 강수가 그 사실을 알고 과부들한테.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 칼로 목을 찔린 채 쓰러진 강수. 결국 숨이 끊어졌는데 누구의 소행일까? 제가 죽였습니다. 강수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봄이 어떻게 된 일일까? 봄이는 살인죄를 자백한 직후 옥에 갇혔는데. 봄이야. 봄이를 찾아온 사람은 연인 관계인 이 씨였다. 어떡하니? 저 죽는 거 안 무서워요. 이미 한 번 죽었던 몸인데요. 내 좋은 구경 시켜주겠네. 실컷들 보시게. 세상에. 망치게라. 철이 곱게 생겨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봄이 이용당하고 착취당했을 뿐 누구에게도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무슨 짓이야? 내버려 두세요. 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태어났으니 견디며 사는 거야. 마님은 제 마음 모르시잖아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괴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부모도 끔찍해서 벌이 저주받은 인생. 누가 제 마음을 알겠어요? 내가 알아. 내가 알아줄게.
주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준 유일한 사람. 이 시는 보미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살아갈 이유였다. 그날 전 다시 태어났습니다. 난생 처음 아시마님 같은 분께 사랑도 받아봤고 행복의 뭔지도 알았어요. 야, 어서 가세요, 아시마님.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어서요. 그렇다면 보미는 어쩌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걸까? 사건에 대해 드러난 것은 보미의 자백 말곤 아무것도 없었다. 강추의 목을 몇 번 찔렀지? 세 번이요. 흉기는 어디에 뒀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것이구나. 풀어줘라. 증자가 충분치 않으니 널 잡아둘 수가 없구나. 박문수는 보미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풀어줬는데 따로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걸까? 제가 죽인 걸로. 잠시만. 강수를 살해한 사람이 보미가 아니라 이시라는 것인데. 강수 그놈 미친 듯이 잡고 싶었는데. 왜 죽이신 겁니까? 이 씨는 강수를 왜 살해했고 어쩌다 범이가 대신 범행을 자백하게 됐던 걸까? 사건 당일, 이 씨는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강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히 누굴 오라가라 하는 것인가? 그날 마님을 뵙고 나니 기분이 아주 더러워지면서 그동안 내가 호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년 동안 헐값에 보미가 즐기셨으니 소급해서 백냥. 어? 그 위에 백냥도 얹어주시면 아유 간지러운 입을 한 달 동안은 방정을 안 떨 것 같은데요. 지금 날 겁박하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아, 억울하시면은 관아에 발고하십시오. 저는 답답하면은 시부이신 최찬빠에게 찾아갈까 합니다. 보미와의 관계를 빌미로 강수에게 금품을 요구받고 폭로 협박까지 받은 이 씨. 그녀는 결국 살인을 하고 말았다.
미안. 나 너 어떡하지? 범행을 저지르고 이 씨는 곧바로 보미를 찾아갔는데 이 씨를 보호하기 위해 보미가 거짓으로 살인죄를 자백했던 것이다. 이 씨는 강수를 살해한 사실이 명백하니 장 60대와 유배형에 처한다. 마님. 한가의 부인들과 간통한 보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전하의 비답이 내려왔다. 음양을 모두 갖춘 양성 인간이니 병자를 벌할 필요가 없다. 외지로 보내 홀로 있게 하라. 전 벌받을 자격도 없나 봅니다. 전 사내도 계집도 아니니까요. 사람이 아니니까요. 보미에게는 벌을 면제받는 이유마저 아프기만 했다. 너랑 엮이는 게 아니었어. 어찌 그런... 전 마님 대신 죽으려고까지 했는데요. 안 죽었잖아. 하셨던 게 아닙니까? 이 일이 없었으면 그런 줄 알았겠지. 넌 내 인생의 실수고 수치야. 죽어도 안 지워질 더러운 얼룩.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내와 계집으로만 나누는 이 세상에 꽤 무섭습니다. 다음 생이란 게 있다면 부디 그곳을 이곳과 다르게 안 돼. 결국 부지런 내 소망일까요?